역사를 품은 미래 도시 연수구. 이곳엔 원래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도시엔 어떤 역사와 문화가 숨겨져 있을까요? 시간은 흘러 도시는 예전의 모습을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그 뿌리를 지키며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진짜 우리 동네 이야기, 저와 함께 연수구 한 바퀴 돌아보실래요?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연수구의 뿌리를 찾아가 봅니다. 아, 여기 멋지게 비석이 서 있네. 능허대 공원. 하긴 도심 속에 이런 공원 있으면 산책하기 정말 좋죠. 와, 이 숲길도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 능허대의 역사적인 설명들이 적혀 있는데, 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구나. 아무래도 오늘 이 연수구의 역사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연수구 역사 여행의 시작은 백제시대 중국 사신들이 지나다녔다는 나들목, 능허대입니다.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문화재입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공원이네요.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의 역사 선생님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은 연수구에 이 능허대라는 공원을 찾아왔는데, 네.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오니까, 네. 일반 공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범상치 않죠. 예. 네. 이게 무슨 역사적인 기록이나 저 무슨 어떤 일들이 있는 건가요? 네, 공원자를 빼고, 네. 능허대 자체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요? 네, 인천시에서 지정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요. 여기 주변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네. 주민, 이 문화재 주변으로 주민들의 쉼터를 꾸민 거죠. 그래서 능허대 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네. 능허대에 관한 뭐 자세한 이야기는, 예. 올라가셔서, 저기 보이는 저기가 능허대거든요. 능허대에 대한 역사 이야기는 해보도록 하죠. 아, 알겠습니다. 저 위에 위치해 있군요. 그렇습니다. 문화재는 또 보러 가야죠. 그렇죠. 예. 네. 가보시죠, 선생님. 네. 아, 그쪽입니다. 여기입니다. 이 능허대라는 게 그 대자가 뭐냐면 조금 우뚝 솟은 평평한 바위를 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치가 좋아서 선비들 보면 옛날에 술 한 잔도 하고 기생도 끼고 뭐 그랬던 바위인 거죠, 바위. 울창한 나무 그늘 사이로 뻗은 돌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면 능허대에 도착합니다. 백제 근초고왕 때부터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문주왕까지 사신들이 중국 동진을 왕래할 때 능허대 근처 한나루라 불리는 나루터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능허대는 높이 솟은 평평한 지형이 특징인데요. 능허대에서는 한나루에서 출발하는 배를 바라보며 중국으로 떠나는 사신들을 배웅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문화재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네. 어떤 이유에서 여기가 이제 문화재가 된 건가요? 네, 여기가 사실은 지금 다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앞에 다 차도 도로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원래는 이게 바다, 이쪽은 다 바다예요. 앞쪽으로는. 아, 이 뒤쪽은 바다예요? 네, 다 바다입니다. 바다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물길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 안쪽에 이제 한나루라는 지명이 붙은 공간이 있었어요. 예. 한나루가 무슨 공간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삼국시대 역사를 보면 고구려가 이 북쪽을 막고 있고 이 남쪽에 백제와 신라가 이렇게 양분하고 있었잖아요. 예. 백제가
중국의 문물을, 백제나 신라가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위에 고구려가 막고 있기 때문에 육로로는 중국을 갈 수가 없어요. 네. 바닷길을 통해서만 중국을 갈 수가 있는데, 백제 수도가 그 하남에 있을 때, 하남 미래성에 있을 때 제일 가까운 그 항구라고 해야 될까? 바닷길을 출발할 수 있던 곳이 바로 여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 한나루라고 불렸던 그곳에서 사신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사신들이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뭐 불교라든지 혹은 근대 문물을 받아들였던 거고, 그 배들이 출발을 할 때 그 뭐 가족이랄까, 그 다음에 관리랄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위 위에 올라서, 예, 그 출발하는 배를 영접, 환송을 했던 그런 공간이에요. 아, 뭐 잘 다녀오세요.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조금 약간 높게 솟진 않았지만 약간 솟아오른 데다가 위가 보시면 평평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여기서 주로 그 인천 지역의 선비들이 여기 앉아서 글도 짓고 뭐 술도 한잔하고, 또 석양이, 인천에서 가장 석양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해요. 아, 또 서해니까. 그렇죠. 석양을 바라보면. 바라보면서 시도 짓고 술도 한잔하고. 그래서 여기가 조선시대 그 자료에는 명승지로 기록이 됩니다. 경치가 좋은 곳.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복 후에 우리나라 인천시에서 여기를 문화재로 지정을 했던 거죠. 어, 그렇군요. 네. 야, 그러니까 삼국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지리적으로도. 그렇죠. 중국과 가까운 곳이고. 가깝고, 네,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여기를 거쳐서, 네, 많은 상인들도 오가고, 네, 사신들도 오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천에 그 이제 그 물류사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개항이 19세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1876년도에 개항을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예. 근데 실은 이 한나루를 통해서 그 중국과 그 무역을 했던 그 시기, 그러니까 백제 시대, 그러니까, 예, 그때부터 우리가 개항의 역사를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항의 역사는 1000년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야, 그렇게 따지자면 이곳이 정말 중요한. 중요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런 곳이군요. 네. 여기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딘가요? 이게 벌판 같기도 하고. 이 연수구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곳인데요. 조금 한 20년 뒤에는 깨끗하게 치장된 모습으로 보여질 거예요.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길. 과연 이곳엔 어떤 역사가 숨어 있을까요? 아니, 여기 왜 저를 여기로 끌고 오신 거죠? 아, 네. 뒤에 보이는 건물 있잖아요. 예. 네, 이 건물이 바로 송도역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요? 네, 이 건물이. 저쪽에 보면 송도라고 두 글자가 써 있기도 하고요. 아, 이 건물이 수인선이라고 그러죠. 예. 1937년도에. 수인선 협궤 열차를 기억하시나요? 1937년 처음 개통된 수인선은 인천항에서 수원까지 상인, 농부, 학생 저마다의 사연을 싣고 달리던 추억의 꼬마 열차입니다. 도시가 발달하며 협궤 열차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우리 추억 속 그 송도역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송도역은 1973년도에 종착역이 돼요. 원래 인천항역까지 수인선이 다녔는데 인천이 이제 도심이 확장이 되면서 인천항역이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수원에서 송도역까지만 운행하는 그런 역으로 이게 수인선의 종착역으로 1973년도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이제 주로 그 안산이라든지 혹은 이쪽에 다로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흥, 네, 안산 시흥 등지에서 농사를 지은 이 농사꾼들이 이 수인선을 타고 혹은 또 갯벌에서 뭐 조개라든지 낙지라든지 이런 걸 잡아서 수인선을 타고 여기에 내리셔서 바로 이 앞에 있는 송도 역전시장 혹은 이 앞에 자판을 깔아놓고 장사를 하기 시작하셨던 거죠. 그분들이 이제 모태가 돼서 지금 송도 역전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당시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히던 송도 유원지와 각종 농수산물이 모여들던 시장까지 송도역은 늘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던 곳입니다. 과거 수인선이 다니던 역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송도역인데요.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송도역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송도역을 기대해봅니다.
야, 그럼 예전에는 여기 정말 많은 인파들이 그렇죠. 모였던 뭐, 곳이었겠네요. 기차가 뭐 하루에 많이 다니진 않았어요. 이 기차는 그 화물 열차였기 때문에 주목적이 예. 네, 여객 목적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하루에 한 세네 번 정도 다녔다거든요. 그래도 기차가 꽉꽉 차서 만 원으로 다녔다 그러고요. 이 특히 수인선 협재 열차 같은 경우는 폭이 좁다 보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열차 안에 앉으면 앞사람의 무릎이 닿을 정도다. 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고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는데 뭐 그런 예.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로 열차의 폭이 좁았죠. 예. 그리고 이 열차는 그 이 송도역이 수인선의 종착역으로 된 게 1973년도인데 그러면서 여기에 특별한 시설 두 개가 들어섰는데요. 하나는 전차대라 그래서 증기기관차가 후진이 안 되다 보니까 종착역에 와서 차를 180도 돌려야 돼요. 그 돌리는 시설인 전차대하고 급수탑이라고 증기기관차가 이제 석탄을 떼서 그 물을 끓여서 그 증기의 힘으로 열차를 달리는 시설이 그 기관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차에 물을 보급하기 위한 급수탑도 필요했죠. 근데 이 전차대는 지금 땅 밑에 묻혀 있는지 철거가 됐는지 알 수가 없고요. 지금 남아있는 시설로는 이 역사 건물하고 급수탑, 물을 공급했던 급수탑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네. 연수구의 역사를 간직한 또 하나의 공간, 송도 역전시장입니다. 수인선과 함께 발달한 역전시장인데요. 그 역사만도 무려 60여 년. 아직도 옛 시장의 정취를 잘 간직한 사람 냄새 볼볼 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그러니까, 예. 역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송도역에서 내려 송도역에서 저쪽 안산이나 시흥 쪽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이 네. 농산품들을 수확한 것들을 가지고 송도역에 내려서 아. 여기다 이제 납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이 곡물상회나 또 어물전이나 이런 가게들이 많았죠. 아.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오래된 점포들. 격동의 시절 시장에서 일생을 바친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의 귀한 땀방울입니다. 여기 제일 오래 계셨던 분이 이제 그 예. 쌀상회를, 그러니까 쌀가게 운영하시는 회장님, 여기 상인회 회장님 계시거든요. 아, 네. 지금 이제 그 회장님을 만나 뵈러 가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실은 저희가 이제 그 송도역도 보고, 네, 송도역전 시장도 네. 쭉 둘러보다가 사장님께서 네. 이곳 토박이이자 네. 가장 오래 또 네. 장사를 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왔거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럼 이 저 네. 쌀 상회라는 이름도 참 정겨운데. 그렇죠. 옛날 예. 이런 상회라는 거 잘 없죠. 예. 거의. 네. 상회를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50년. 네. 네. 이 자리에서. 어머니 때부터 하셨으니까 난 두 번째. 대를 이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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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0년째 이 자리에서 그러면 상회를 네, 네, 네. 운영 중이시군요. 네. 야, 그럼 이 송도역 주변이라든지 이 송도에 대한 옛 추억도 정말 많으시겠어요? 아, 그건 많이 아니죠. 예. 어렸을 때부터 여기 와 있어 그랬으니까. 예. 예. 여기 전통시장이나 이 분위기는 어땠나요, 예전에? 아, 이제는 대단했죠. 그래요? 여기 뭐 연수구 여기 송도라는 게 예. 송도 역전부터 시작돼갖고 여기 발전이 이렇게 된 건데. 네. 또 네. 보니까 여기 또 토박이 분들도 또 장사를 많이 하고 계시죠. 네네, 많이 해요. 거의 여기 토박이 분들도 한 장사는 한 60%는 돼요. 주인이자 60%들. 그러면은 이 송도 역전시장. 네. 이 시장만의 좀 특징이 있을까요? 특징은 옛날에 이제 일단 뭐 그 역사적인 그 오래된 전통 시장이니까. 네. 뭐 젊은 분들은 좀 뭐 좀 저게 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뭐 인터넷 시대니까 뭐 딱 보면 다 뜨잖아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다 알아요.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그런 장점도 있고. 그런데 아직도 뭐 어물전, 그러니까 망둥이 뭐 같은 이런 예. 생산물은 그런 음식 같은 거, 네. 네, 뭐 낚시 같은 거 뭐 주로 그런 것들은 아주 맛있게들 먹으러 옵니다 지금. 아, 아무래도 네. 바다 옆이니까. 네, 그렇죠. 아까 건어물 이런 것도 많이 팔고. 나 그럼요. 네. 그러니까 조개 이런 거 같은 거. 조개류도 팔고. 네, 네. 많아요. 여기 봄 되면 뭐 이제 게 나오든지 뭐 맛조개 나오고 그런 건 많이 나와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해산물 네. 관련된 것들이 그렇죠. 아, 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네요. 고기 아주 맛있는
어떤 자부심이 좀 가장 크세요? 그렇죠.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일단 역사.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몰랐는데 자꾸만 무너지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하니까 지금 저래도 전화만 남아있으니까 저기 그 시장이라는 게 그냥 그래도 그 이름을 갖고 남아있는 거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 자긍심이 있어요. 그럼. 아, 그렇군요. 네. 물론 어쨌든 시대의 흐름상 이제 뭐 개발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또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네. 또 네. 우리는 예. 우리는 지켜나가려고 하는 또 지키시는 네. 분이시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남들은 느리다고 뒤처진다고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고 이어가야 할 우리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일생과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쌀가게가 있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인천의 맛이 있습니다. 오늘도 송도 역전시장의 상인들은 그 자부심으로 시장을 지켜나갑니다. 보기만 해도 화끈한데요. 송도 역전시장에 떠오르는 맛집을 찾았습니다. 집 나간 입맛도 살려주는 짬뽕입니다. 이 짬뽕이 되게 유명하대요. 아, 여기 짬뽕 맛집이요? 네, 짬뽕 맛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 집에 먹어본 적은 없는데 예. 들은 얘기로는 송도 역전시장 가면 이 짬뽕을 꼭 짬뽕 꼭 먹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아, 그죠, 그렇지. 메뉴판을 보니까 짬뽕에 대한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짬뽕이었죠. 예, 네. 저는 차돌, 우리 선생님은 삼선. 삼선 짬뽕. 네. 네. 맛있게 드시죠.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는 방법이 틀리네요. 저는 국물부터 항상 짬뽕을 먼저 먹는다. 아, 국물만 봐야죠. 아유, 역시 배우신 분이죠. 예. 아, 좋네요. 그래요? 네. 저는 안에 있는 내용부터 일단 한번. 와, 이 차돌이랑이. 저는 약간 그 걸쭉한 그 고기에서 우러나온 국물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해산물에 이 차돌까지 쫙 올라오는 곳입니다. 예. 어우. 어때요? 괜찮아요? 응!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고기도 좋아하는데 이 차돌의 고소한 맛에다가 여기도 해산물 들어갔거든요. 어이 봐봐, 조개도 보이고 오징어도 보이고 네. 아, 국물이 진짜 아, 제가 딱 좋아하는 국물 맛이에요. 깊은 맛이 우려한 맛이 나죠. 딱 그 고기 우려한 맛에 네. 해산물까지 들어가서 와, 그 조합이 기가 막힙니다. 잘 골랐다. 만족스럽네. 다행이네. 탕수육도 한번 드셔보겠습니다. 아, 그러시죠? 네. 뭐 부먹, 찍먹 고민할 거 없이 그냥 구워놨는데 오히려 이런 홀에서 직접 먹을 때는 부먹으로 먹는 게 맛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부먹, 찍먹 이런 게 없었거든요. 네. 그냥 다 그냥 부먹이지. 이게 갓 튀겨나온 탕수육은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독한데요? 연수구 역사여행 마지막 장소는 아암도입니다. 도시의 개발로 지금은 섬 아닌 섬으로 보이지만 아암도는 여전히 도시 어부들에게 중요한 삶의 터전입니다. 화려하기만 한 이 도시에 웬 어부냐고요? 연수구에는 아직도 송도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어촌계가 존재합니다. 그야말로 역사의 산 증인들인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 계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 연수구 송도에 워낙에 아파트들이랑 도시가 들어서 가지고 네. 아직도 어촌계가 살아있는지 몰랐는데 네. 여전히 어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네요. 네, 네. 예, 몇 분 정도 지금 어업을 하세요? 지금 우리 어촌계 한 200명 정도 돼요. 아, 200분 정도가?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이 송도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오, 이것도 예상밖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아니 저 함께 하시면서 예전 또 생각도 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러면요. 예. 옛날에는 여기가 매립하기 전에는 예. 저기 앞에 보이는 저기 아파트 거기까지 물이 들어왔거든요. 갯벌했었는데. 아 저쪽까지? 네네. 근데 그게 지금 매립이 되다 보니까 여기 그 주변에 상아, 네. 가무라, 동조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조개류들이. 네, 조개류도 많았고 뭐 꽃게도 많았었고. 송도, 척전, 동막, 고잔 등 네 개의 어촌계 어부들. 삶의 터전이었던 송도 갯벌, 꽃게, 상하, 바지락 등 많은 수산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야말로 황금 어장이었다는데요. 바다는 어촌계 사람들이 가족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 희망이자 보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희 여기 서 있는 공간이 네. 또 암도라고 불리는 섬이더라고요. 네네. 섬이라고 하기엔 바로 옆에 지금 도로인데. 아 지금은 매립이 되는 거고요. 예. 그 전에는 송도 유원지라고 있었어요. 네네. 송도 유원지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진검다리가 있었거든요. 아. 물이 들어오면 잠기고 물이 빠지면 사람이 걸어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매립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로가 된 거죠. 아, 그 진짜 예전에 섬이었네요. 네네. 여기 말 그대로 암도 섬이었었어요. 아. 섬이 또 엄청 컸었어요. 아, 심지어 큰 섬이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작아졌어요. 아, 매립으로 인해서? 네네. 매립 들었고 갯벌이 들어와서 그렇고 깎이고 그래서 엄청 작아졌어요. 세월을 따라 점점 작아지는 섬처럼 흐릿해져가는 우리의 역사. 연수구와 문화재단은 이런 송도 어촌계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하며 우리 지역 소중한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본인들이 하던 일, 또 살아온 장소, 환경을 버리지 않으시고 거기서 항상 이제 그 정말 토박이처럼 지내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신념도 있으신 것 같고 그 사랑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대한 사랑이. 그래서 그곳을 그냥 변해가고 개발된다고 해서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좀 더 좀 뭐랄까 좋은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는 모습도 오늘 좀 읽었어요. 어촌 계장님도 만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시 개발하면서 편리해지고 그것 때문에 좋아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삶의 터전을 이루셨던 분들에게는 그런 개발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면도 있겠구나. 항상 우리가 공존해가면서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예전엔 바다였지만 개척 간척 사업을 통해서 또 새롭게 이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의 뿌리에 대한 공부 관심도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도시는 없습니다. 지금 저 높은 빌딩과 화려한 도시 아래에는 우리 지역의 유구한 역사가 튼튼한 뿌리로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것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닐까요?